자, 창세기 2장 오늘 자, 21번째 마지막 시간. 과연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잘 보세요. 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제 자 23절부터 보시면은 아담이 가르치는 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라. 이것을 남자에서 취하인 즉 여자가 칭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를 지르라. 자 이제 아담과 자 여기 24절까지는 이사지거는 자 남자라는 의미는 아담이 아니에요. 이시라는 남자인데 자 아담과 하나와 연합하여 하나 되는데 이제 25절에 요 결론이 이제 아담이 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거는 물론 자 성경의 하늘나라 영적인 나라 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밖에 이야기도 아니고 자 영의 나라 영적인 나라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이 벌거벗었다는 이 문제를 우리는 이제 잘 한번 이제 정리를 자 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산상수훈에 서 계시는 그 메시아 경작자 그 예수님을 또 품고 계시는 분이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는 여호와는 영이시고 예수님을 품고 계시는 그 여호와. 자, 이 지금 이 두 사람이 벌거벗던 상태가 어땠냐? 자, 제자들 안에 제자들 속사람의 상태야. 속사람. 그래서 자 예수님하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 제자들 안에 자 아담과 이사라는 여자가 이제 벌거벗어져 있다. 이제 이 배경은 산상수훈을 그려놓으시고 자 주님께서 그 제자들 속을 쳐다보니 속에 이미 자 제자들의 속사람인 아담과 이사라는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벌거벗은 상태다. 이게 무엇을 자 의미하는가? 요거는 자 제자들 속에서 자 토라 율법의 말씀이 이제 탈바꿈했다. 변화되었다. 자 말씀이 토라 율법의 말씀이 깨어지고 풀리고 열려서 완전히 영적인 상태로 이제 탈바꿈한 상태예요. 자, 제자들 속에 말씀이 들어있는데 그 말씀이 이제 변화가 되어서 말씀이 깨어져야 부서져야 자, 영이라는 존재로 이제 탈바꿈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은 이 토라 율법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제아 속에 자 영이 이 벌거벗은 아담이라는 영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 제아들 속에서 영적인 이 아담만이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 장면을 자 이해하시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자 벌거벗은 상태가 완전히 자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다. 그냥 영이요. 영. 이제 그 영은 일곱 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2장에 맨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어 그다음에 자 완전히 아담과 그 아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진 상태예요.
사라지기 때문에 이제 벌거벗다는 건 완전히 이제 영으로 이제 탄생했다. 탈바꿈하였다. 말씀이 영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야 우리 속사람 우리 영이 일곱 영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돼. 이런 의미를 보고 자, 벌거벗었다. 저도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은 세월 동안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왔는데 비로소 이제서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속에서 벌거벗은 상태 뭐냐? 완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자 이제 그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져야 이제 영은 성장을 해요. 토라 율법의 말씀 로고스 그대로 있으면 절대 성장이 안 되어져요. 말씀이 아담과 하와의 말씀들이 깨어지고 부서져 하나가 되어서 벌거벗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졌다. 이거를 이해하는데 제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을 연구하는 이미 20년을 연구해서 제가 이제서 비로소 이 벌거벗은 상태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 영의 나라, 영의 사, 영층을 열어주셔야 돼. 이게 내 눈으로 보이고 확인되고 이게 설명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적인 이 아담은 자 성장하는 단계가 일곱 단계예요. 자 처음에는 땅의 단계, 1번은 땅의 단계, 두 번째는 식물 단계, 자 세 번째는 자 사람 단계, 세 번째는 동물 단계, 땅의 단계, 식물 단계, 동물 단계, 네 번째는 인간 단계, 사람 단계, 자 다섯 번째는 마귀 단계, 여섯 번째는 천사 단계, 일곱 번째 이제 신의 단계까지 완전히 엘로힘이라는 신의 단계까지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이 지금 이제 자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요. 창세기 3장부터 이 영이 성장하기 시작해. 2장과 3장은 그렇게 연결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벌거벗은 영혼이 이제 일곱 영으로 일곱째 날로 성장하는 과정을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일곱째 날. 창세기 1장 전체 일곱째 날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라고. 자, 그래서 산상수원에 서 계시는 그 주님도 그 제자들 속에서 이제 영을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절대로 주님이 밖에 계셔서는 주님이 살아셔서는 성장을 못 시켜. 자,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이제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주님의 영혼이 주님의 성령이 주님의 육신을 벗어나서 제 아들 영혼 속에 들어가서 제 아들 속에서 이제 부활에 올라오시면서 이제 이게 성장이 이제 가능해진다. 자,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나가시고 자, 오늘 이 저를 이 말씀을 창세기 2장 1절부터 1강부터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공감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자, 2장을 마무리 지으면서 과연 그 두 사람이 벌거벗다는 상태는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로 상태로 출발하기 시작한다. 자,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그는 그 아담을 아담의 본체를 취했다. 자, 아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 시기에 법을 짊어지고 울타러진 법을 증거하는 기쁨의 동산에서 그가 생명의 법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자, 아담과 하와는 자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영 안으로 영 속으로 영과 함께 이제 영 안에 정착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바로 자 구체적인
말씀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거야. 구원은 내가 성취하는 거야. 구원은 내가 칭취하는 거야. 왜? 그 구원이란 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야. 철저하게 자 믿고 보고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이 내가 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뼈와 살로 피로 이제 살아날지게 우리 구속사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일어나시고 자 그 이제 히브리어 보시면 요 세나라는 단어는 자 아담 세 번째는 잇 살아난 여자예요. 히브리어가 세나 아담 잇사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롬이라는 단어 이제 벌거 벗은 상태이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 말씀으로 로고스로 그대로 있으면 절대로 성장이 안 돼. 말씀 반드시 내 들어서 깨워주고 부서지고 흐레마로 풀려나게 되거든. 이 과정을 제가 이해하는데 엄청 시간인데 지난주부터 참 이 벌거벗다는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이다.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21절에 이 어린아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지어 입어요. 이 가죽옷이 뭐냐? 이게 단단한 말씀이야. 토라 율법을 보고 가죽옷이야. 단단한 말씀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또 빛의 갑옷을 지어 입히고 완전한 아담이가 예수님 안에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성장했고 또 제 아들 속에서도 이 아담이가 어린아이가 7단계를 거쳐서 완전한 엘로힘 하나님의 위치까지 그 의식이 영적인 의식이 성장한다. 우리 이 우리 속에서 영이 성장하지 그것을 놓쳐버리면 자 종교적으로는 절대로 교리적으로는 이것을 우리 성장 못 시켜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지고 부서지는 순간부터 영으로 이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그 사람으로 번역돼서 그래. 아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 못 올라간다. 굉장히 그 말씀도 필요로 제가 지금 이 창세기 2장을 풀다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우리 인간은 거듭나지 못해. 우리 육신도 못 거듭나. 우리의 속사람 영이 여러분 속에서 영이 탄생을 해야 영이 살아나야 영이 부활되어져야 그 부활 영이 바로 이제 탈바꿈하는 사역을 시작이 되어진다. 그래서 자 창세 3장 21절에 그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 이 옷이 뭐 옷이 뭐냐면 여기 바로 구약 성경이야. 겉옷은 구약 성경이야. 벌거벗은 우리 영혼 아담에게 밖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창 옷을 입혀 이 누가 사역자. 요새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성도 영혼 속에다가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 가지고 옷을 입혀나가 차근차근 그게 바로 목회 원리고 자 밑에 보시면 생명이 잉태하여 머리가 있는 것을 들어올려서 깨우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자 벌거벗다 들어대다 모으다 자 증명하다 자 지혜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즉 이 우리가 밖에 있는 이 토라 율법 지식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지혜를 받아야 돼. 지혜를 열어야 돼. 지혜도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야. 바로 이 목회자 자신이 열어야 돼. 지혜는 어디서 바로 각자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안에서 성령의 지혜가 열려야만이 이 문자가 보여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자 그런 상태까지 이제 접근이 되어지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심령들 속에서 단단하고 딱딱한 이 문자 말씀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탈바꿈하는 사역을 체험해야 돼. 그걸 체험해서 모세라는 분도 열 가지 출입을 그 열 가지 생각을 넣어서 체험하는 거예요.
자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부서져 깨어 죽어서 완전히 겨자씨로 살아나야만 이것이 이해가 되지는데 그 과정은 우리가 자 평생을 두고 이루어 나갈 바로 과정이다. 이제 1번 자 아롬이라는 단어가 벌거벗었다. 이제 벌거벗었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아, 내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아담이 영으로 이제 살아나였구나. 나만 영적인 존재 영영했지만 실제적인 그 이 장면을 알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영적인 열매가 열리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이제 영으로 출발하는 그 영은 반드시 우리 의식으로 성장한다. 다시 한번 좀 문자는 자라지 못해요. 문자께서 영이 돼야 성장해. 영이 돼야. 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어내시고 아주 강대한 여호와. 여호와는 얼마나 크신 분이냐. 자, 여호와는 대우주고 우리 인간은 소우주고 자, 그 대우주인 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딱 지켜보시면서 자, 제 아들 속에서 이 생명의 영적인 생명의 실체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시다. 그래서 벌거벗었다는 그 아담이 완전한 탈바꿈의 사역, 완전한 탈바꿈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자 뱀이 허물을 벗어야 돼. 뱀이 허물 벗는 과정이야. 아담도 영적인 아담도 그 허물을 벗어내야 돼. 다시 말하면 자 계란 껍데기가 깨어져야 그 속에서 알이 나와. 완전히 탈바꿈하는 삶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체험이 바로 이 탈바꿈하는 바로 사역이다. 자 이 아롬이라는 단어 어근 보시면은 자 벌거벗다. 벌거벗는데 아주 능숙하게 벗는다. 또 신중하게 벗는다.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린 영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신중한 거예요. 신중하면서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고 자, 왜? 우리 영적인 존재도 철저하게 토라 율법을 말씀을 먹고 이제 성장하도록 가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중하다. 영적인 어린아이 거기 지금 갈라디아 3장 24절 그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토라 율법이 모막 선생이다. 자, 이 성도들 속에 있는 그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제 성장시켜서는 요 모막 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교사, 초등교사, 유치원생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교과서가 바로 요 밖에 있는 성경이야. 그것도 개역 성경이 아니고 한글 성경이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이 바로 이 토라 율법이다. 모학 선생이다. 그래서 아무리 목회자가 잘 가르쳐도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 양식이라고 이해가 되어져야 돼. 이해가 되어져야 돼. 영적인 아이들은. 자,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창세기 1장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영적인 어린아이를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켜 놓았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신앙만 파고 신앙 사복음서 파가지고 막 믿지만 그 아무리 믿어봐야 이해가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이 가장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고 영혼을 성장시키는 바로 자 양식이다. 자, 근데 목회자는 넓은 대지 안에 어미 같은 아주 두 가슴을 품어야 돼. 목회자는 이 신구약이란 이 양쪽 저 가슴 품고서 이렇게 풀어내줘야 돼. 그 얘기를 보고 바로 내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자, 성경은 절대로 밖으로 역사적으로 봐서 안 되고 밖으로 물질 세계로 봐서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은 바로 내 속이다. 나다 나나.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는 어미가 되어서 이렇게 절을 짜서 어린 영혼들에게 이제 먹여야 한대. 그게 지금 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었어. 아니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 아니 유치원 선생이 되었어. 유치원 단자 어린아이 교사. 그렇게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런 방법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 창세 3장 7절 8절. 자, 7절 8절.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자, 지금 2장 25절하고 창세기 3장은 같은 줄기야. 예, 단어라서 같이. 거기 지금 거기에 이 벌거벗은 영혼에게는 요 뱀이라는 선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이 돼 있어. 접속. 그러니까 요 2장 25절을 이해가 되어야 요 3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왜? 뱀이라고 번역만 돼서 그런 거예요. 뱀이 아니고 나하시라는 바로 예언자, 예지로 가는 자, 또 점치는 자, 꿈꾸는 자. 이 뱀이라는 단어 속에는 엄청난 그런 비밀들이 들어있다. 단지 뱀으로 번역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큰 거예요. 뱀으로. 자,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 지금 가죽옷을 입혀서 이 어린아이들을 성장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요 창세기 바로 3장이다. 3장이다. 자,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부터 보면은 뱀이 여자기를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따먹는데, 자, 제아 속에 영적인 존재만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있다. 벌거벗은 영혼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거요. 따먹은 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 아니요. 자, 토라 율법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적인 벌거벗은 영혼은 이제 토라 율법을 볼 수 있도록 보기 좋나 먹기 좋나 따먹을 수 있도록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자, 그 사절에 보시면은 사절 다시 보시면은 자,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자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십니다. 이 하나님 같이 이게 지금 우리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난리난리돼요. 하나님이라면 이단이기 때문에 아니요. 자, 내 이 선지자의 의식은 하나님으로 엘로 일곱째 날로 성장해야 돼. 일곱 영으로 일곱 날로 성장되어야지만이 이 선악과가 분별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별되어져 있어. 아, 이 말씀은 물질 세계가 아니고 바로 영의 세계구나. 이 말씀은 아담과 이스라엘 벌거벗은 영혼들에게 먹이는 바로 생명의 젖줄이구나. 생명의 양식이구나. 그것이 이제 보여지고 이해되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바로 상태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제 그 벌거벗은 그 영혼은 서서히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려서 요 하나님을 야, 육신은 볼 수 없는 그 요 하나님은 이제 이 벌거벗은 영혼들은 요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고 강대한 그 위대한 그 요와를 볼 수가 있다. 자, 그걸 체험하신 분이 바로 노아야. 노아. 자, 창세기 9장 21절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치아에 그 장만에서 벌거벗은 신자라. 그
그대로 창세기 2장을 그대로 노아 속에 적용시키면 노아가 포도주를 따먹고 벌거벗은 상태예요. 그러면 노아 육신이 포도를 따먹고 노아 속에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탄생을 했다. 자, 노아 속에서 영적인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존재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도 물질적인 노아 밖에 홍수를 풀면 안 풀려요. 전부 다 노아라는 의인소에서 대홍수를 체험한다. 100년 동안 방수 짓는 걸 체험한다. 방주를 다 지어놓고 홍수가 끝나니까 비로소 포도농사, 말씀농사를 지은 거예요. 말씀농사를 지어서 그야말로 노아도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바로 체험을 하게 돼 있다. 그 아랫돌을 벗어난 아랫돌 그 어린아이를 누가 보냐면 함이란 아들이 보는 거예요. 함이란 아들이 보고 두 형제들은 보지 않고 가려버리고 그래서 그 함이라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노아 수리 끼어서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난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받아 그는 적과 꾸령 가난 땅에서 너희들이 배치될지어다. 가지고 깊은 영적인 그 영의 의미들이 거기도 들어있다. 그럼 자 우리 속에 아담도 탈바꿈하는 사역을 했고 노아도 탈바꿈하는 사역을 했고 자 이사야 역시도 그 사역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20장 1절 이사야를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틀을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지가심이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자 발로 행하니라. 그 탈바꿈의 사역이 이사야 속에서도 그대로 창세기 2장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또 이사야는 노아의 사건도 깨달아지고 오늘 이 문제들은 오늘 목회자 속에서 일하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건너간다는 건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법사를 벗어나거든. 죄와 사망의 법사를 위해서 그 이 탈바꿈의 사역이 필요한 거야. 창세기 2장 사건, 3장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영적인 세계가 깊은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고 내재있다. 그가 그대로 벌거벗은 이 이사야 20장 가면요 나의 종 이사야가 벌거벗고 3년 동안 돌아다니리라. 3년 동안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으로 3년 사역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그 20장을 알기 때문에 3년 사역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3년이 뭐냐? 예수님의 3년 동안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다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3년의 사역이야. 그만큼 창세기 1장, 2장, 3장의 사역은 예수님도 3년 동안 전력을 다해서 영적인 실상을 재활 속에서 본 거야. 재활 속에서 이제 영적인 아담이 이제 탄생을 했구나. 그래서 이사야 20장도 이렇게 지나가고 두 번째 보시면 그 아담이 아담이라는 존재 단어는 문자입니다. 문자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탈바꿈해서 우리 안에서도 이 말씀이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바로 우리 목회자 속에다 적용시켜야 돼. 다시 설명하지만 이 로고스 문자, 내가 알고 있는 이 로고스 문자가 내 속에 들어와서 흐레마로 풀려나가야 돼. 이게 어려운 사건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알고 있는 하나의 이 단단한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은 곳 떨어져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풀려서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바로 성경 교육이 바로. 문자만 달달 외워단다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문자는 자 다시 설명합니다. 구약은 문자는 구약 시대 문자는 하나님은 요 하나님은 구약 시대는 문자로 오셨고 자 신약 시대는 이 문자가 영으로 풀려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고 자 서신서는 바로 이 영으로 정말로 사도 바울 속에서 완전히 영으로 이 탈북금에서 풀려놓은 말씀이 바로 서신서다. 그만큼 그 열일곱권의 서신서 속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창세전의 만세의 영원전의 비밀의 비밀들이 아주 쌓이고 쌓여 있다. 이제 이 비밀을 풀어낸 것이 오늘 이 목회자들이 바로 과제요, 사명이요. 사명이 과제요. 자, 그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분은 10배 풀고 가고 어떤 분은 5배 풀고 가고 어떤 3배 풀고 가고 이렇게 각자 분량대로 풀고 가게끔 되어져 있다. 자, 그걸 알려면 창세기 3장 자, 14절에 15절에 자, 15절 보시면은 보세요. 자 14절 보시면 창세기 14절 여호와 엘로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여보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이 허리 말씀은 밖에 기어다니는 뱀은 저 흙 안 먹습니다. 그럼 그 얘기 아니야. 자 나라는 이 존재가 이 뱀이라는 선지자가 되어져야 이 히브리어 성경이 바로 흙이요. 흙. 히브리어 성경이 바로 흙이기 때문에 이 성경 흙을 파먹을지어다. 파먹고 뜯어먹고 저주받아 배로 기어 다닐지어다. 이 은혜 말씀은 오늘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 우리는 반드시 자 예수가 되어져야 되고 엘로힘이 되어지고 여호와 되어지고 우리 안에 바로 삼일째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어져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지자 반열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선지자 반열 성장해서 또 사도 위치까지 완전히 탈북금 사기바로 사도가 이루어져야 돼. 자, 사도 바울 그분만 된 게 아니고 우리 이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만 이해하고 따라가면 반드시 이 사도로 탈바꿈할 수가 있다. 사도로 성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좀 깊이 들어갑니다. 자, 그 아담이 문자가 완전한 탈바꿈하여 생명의 영을 살아 부활하여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야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제 왜 어린아이는 부끄러워하지 않냐? 왜? 그 바뀌기 아니기 때문에. 자, 영적인 존재는 요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도 벌거벗었어. 요 하나님도 벌거벗고 있고 또 이 아담과 하와도 벌거벗고 있고 이런 상태 벌거벗다는 게 여호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영적인 옷을 안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도 이 옷을 입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 여호와 얼굴이 맞대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야기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 그 속에서는 우리 자체가 바로 여호와고 내 안에 에덴 동산이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자 아버지하고 아들이 벌거벗는데 왜 부끄러워했어요? 그 이 벌거벗은 상태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세상에 수많은 지식을 먹고 마시고 배우고서 내 의식이 완전히 어둠의 영으로 죽음의 그림자로 쌓여 있는 거예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어. 그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게 인력으로는 벗을 수가 없다. 인력으로는 벗을 수가 없다. 자, 이제
부끄럽지 않다는 그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윤리 도덕적 얘기하면 부끄럽지. 성인이 빨가벗고 있다 해서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이건 영의 나라, 영적인 나라 얘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아버지도 보니까 벌거벗고 있고 아담 하와도 벌거벗고 있고 무엇이 불구분 존재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시라는 단어가 부시 베트는 아내, 아내 우리 아내 신 올바른 법이 올바른 법이 자 예 자 가운데 그 이 바부라는 접속사가 이제 아버지하고 나하고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완전히 부끄러운 상태, 벌거벗은 상태에 대한 비로소 여호와 아버지하고 나하고 연결되어진다. 이 부시라는 단어, 이 복판에 이 바부 접속사가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준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준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영의 나라, 내 속에 있는 그 여호와 아버지하고 우리는 전부 다 분리되어 살아왔다 때까지. 분리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가장 가짝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알아볼 수가 없다. 그걸 연결시키는 과정이 요 창세기 2장과 3장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다. 자, 아버지하고 나하고 연결된다. 그 주님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부처님 저들도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그들 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부끄럽다. 그녀 자신의 영혼을 부끄러워한다. 그녀 자신이 왜? 그녀가 누구냐? 우리 속사람. 속사람. 왜? 내 속사람을 찾고 보니 내가 벌거벗은 영혼인데 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려면 비로소 이 비토라 율법이라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입어야 돼. 그래서 자, 그 부시라는 단어 어금 보면 부끄럽다, 부끄러워하다, 수치스럽게 생각하다. 이건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 딱 맞아요. 느끼다, 부끄러움을 자 깨쳐나간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벌거벗은 여자만이 보기에 좋은 나무도 따먹고 먹기에 좋은 나무도 따먹고 선악을 아는 나무도 따먹고 이 부끄러움의 수치를 면해간다. 이게 바로 창세 1장부터 계시록까지 참 우리에게 이 부끄러운 영혼에게 자 옷을 입혀간다. 갑옷을 입혀간다. 그 빛의 갑옷을 입혀간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정리 정돈 되어지면서 지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장면들을 접하고 있나?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여러분의 속사람이고 여러분 속사람은 우리 속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보고 있다. 성경 읽으면서 이게 바로 나다. 나의 여러분의 근본이다. 여러분의 근본 뿌리다. 그 근본 실체다. 이 정도로 가까워져야 말씀이 나하고 공감이 되어지지. 항상 여태까지 말씀이 말씀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설교할 때만 한 줄 뽑아서 막 맛있게 만들어서 주지만 근데 허공을 메아리치는 바로 사람의 소리다. 사람의 계명이다.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가 말씀이 신축했기 위해서면 한 말씀 뽑아서 주어도 나의 뼈를 뽑아주고 살을 뽑아주고 피를 뽑아주는 그런 사역이 체험화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졌어. 자, 공감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강단에서 내려오면 여호와께서 착하고 충성땡종아 너 정말 잘했다. 이런 여호와의 음성이 각자 속에서 미아리치 오르기 시작한다. 들려오기 시작한다. 그때부터 목회자는 기쁨의 샘이 터져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와서 이 귀한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여호와께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자, 거기 지금 정대 말씀이
자, 로마서 1장 16절. 자,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 때는 소경이요, 기모거리요, 벙어리요, 멍청이요, 아주 무식자였는데, 무지한 자였는데, 이 복음을 안에서 복음을 만나고 보니 사울의 속사람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나니 비로소 이 말씀 고백이 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그럼 자,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 무엇이냐? 자, 문자 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고 깨달고 풀리고 열리고 완전히 자, 하늘 영의 나라, 하늘 나라가 이해가 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래요. 바로 복음이요, 복음. 그래서 갈라디아 1장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따라올 것이요. 아직도 우리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른 복음이 뭔가? 아, 세상 지식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놓고 밖으로 해석하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요. 다 밖으로 운주 물질로 풀면 다른 복음이 돼버려. 이 복음을 풀면서 이 성도들, 이거는 바로 여러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날 실제적인 바로 사건, 이게 바로 복음이거든. 자, 아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라. 자, 복음의 순서가 바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라인으로 시작했던, 자, 헬라의 사상이 이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 유럽으로 퍼져서 미국까지 퍼져서 빙빙 돌아서 2000년이라는 세월 돌아서 이 한국 조선의 땅에 이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이 이 땅에 지금부터 180년 들어가고 보니 이 땅은 완전히 무지한 세계, 무지한 세계. 백성들 90%가 전부 다 소경이야, 문자를 몰라. 여자는 제껴놓고. 자, 그런 무지한 세계가 이 빛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잠자는 아침의 나라, 이 조선 나라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그게 바로 이사 6장. 이르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을 발하는 그 사명이 지금 오늘 이 목회자들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자 아시기를 자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다 나은 본향을 섬하라니. 자, 우리의 본향은 어디인가? 우리의 본향은 육신의 아버지 피속도 아니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본향이고 토라 율법이 우리 본향이야. 우리는 토라 율법 속에 살다가 나온 거예요. 율법 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육신 입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담아담아 너는 흑인이 허로 돌아가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좀 풀어나가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삼으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 또 하늘, 그러니까 전부 다 저 영적인 나죠. 하늘 보이는 저 하늘 안에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전부 다 재림론에서 다 다루고 있어요. 이 우주 공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늘나라 또 있을 것이라 자꾸 재림론에서 하고 있는데 그 실상은 아직도 보이질 않아요. 주님의 재림은, 자,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서만 계시냐? 딱 당신의 형상을 닮은 요 우리 아담 안에만 여호와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곧 하늘에 있는 그사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자, 하나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도 부끄러지 않지 않. 여호와가 따로 계시고 또 엘로힘이나 하나님도 따로 계시고 같은 존재임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번역할 적에 하나님으로 번역했으면 참 좋았는데 단어가 틀려. 자, 하나님은 다른, 엘로힘은 다른데 엘로힘은 다른 복수로 써있어, 복수. 자, 그래서 그녀 자신이 영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원풋이라는 단어의 설명이 좀 안 되지만 요 동의에서 보면 동의어 에로아. 에로아라는 동의에서 보면 자 해당하다 벌거벗어 슬치 불명예스럽다. 자 우리 육신이 벗은 것도 슬치서 불명예스럽지만 우리 영혼이 벗고만 있으면 또 어린아이였으면 아주 슬치스러워 아주 영적인 어린아이였으면 아주 슬치스러워.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돼. 일곱째 날로 엘로힘이란 하나님으로 성장을 해야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 2장 자 25절을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자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금 보시면 수치를 느끼다. 자 수치를 느끼고 부끄러운 것이 뭐냐? 예? 자 목회자 영혼이 내 영혼이 죽은 것이 바로 부끄러운 거예요. 어? 내 영혼이 죽은 뒤에 살았는지 이걸 몰라. 잘났다고 빽빽빽 가만 지르고 있지만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그 무지한 그런 아주 인간들이 얼마 물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죽은 자니까 나의 도리고 자 물과 성녀로 극단하는 이 기독교인들 자체도 종교인들 자체도 이걸 체험 못하는 거예요. 그자 목사님이 자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아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 자 개혁 성경만 천국이지. 자 원어 성경도 천국이 아니고 하늘이고 영어 성경도 하늘이고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 천국으로 자꾸 읽고 있는 거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영혼 하늘나라. 자.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 속으로는 전부 다 미혹되어서 살고 있다. 그 천국이라는 단어 속에 그것을 깨어나야 돼. 실상은 우리 안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물과 성녀로 그다지면 결코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자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였느니라. 우리 영혼에 들어갈 한 성을 예비하냐? 성이 뭐냐? 성이. 성이. 자,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버지의 성이 지어져야 되는데 아버지 나라가 안 지어졌다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지어지게 돼 있어. 그게 바로 이 아담이가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로 성장해야 바로 아버지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 부끄러워하다, 당하다, 난처하다, 욕되게 하다, 나타내다. 반드시 내 속에, 내 영혼이 소생했다는 것을, 자, 나타내야 돼요. 나타난 증명이 뭐냐? 증명은 이제 말씀이 이해도 깨도 풀리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어서 보고 듣고 이해하고 완전히 확신이 서야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이 풀려나 그것만 나타나는 거예요. 자 나타나는 건 뭐냐? 요한복음 9장에 자 주님 주님 날 때부터 저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입니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자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 소경을 통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자 하시고자 그 소경이죠.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소경이 전부 다 오늘 목회자고 소경. 자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3장 18절. 자 여기 지금 자 일곱 교회를 다 풀고 일곱 교회라는 자 첫째 예배소 외에도 옷을 입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찾아서 다 일곱 교회를 풀 라오디가 일곱 번째 라오디아 교회에 들어갔더니 자 보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욕해하고 자 불로 연단된 금
자, 말씀을 불러 구해야 돼. 성령이 불러 구해야 돼, 말씀을. 말씀을 굽는 가정이 바로, 자, 라오디아 교회부터, 자, 에베소 교회부터 참 일곱 개의 말씀이 연구되고 깨달아지고 풀리고 열려서 이렇게 구워가는 가정이야. 일곱 교회는 말씀을 구워가는 가정이야. 연단된 가정이야. 한란을 다 지나야 되기 때문에. 자, 부유케 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혀준다. 흰 옷. 자, 아까 오전에 강의할 지게 강의하시는 그분이, 자, 계시록 6장 첫째 인을 띠는데, 자, 흰말을 탄 자. 그 흰말을 탄 자가 바로 이 어린아이 상태야. 그 흰말을 탄 그 어린아이 상태에게 요 흰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첫째 인을 띠는데 흰말을 탄 자가 나타난다. 그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 그래서 그걸 어린아이 찾아야 돼. 찾아야 되는데, 잘하는데 아주 불같은 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반드시 불같은 연도를 통해서 흰옷이 입혀져야 합니다. 흰옷을 자 사서 입어라. 봐요. 이제 흰옷을 사서 입어라. 사서 입어라. 자 이사야 43장 가면 자 돈 없이 값 없이 사서 먹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자 이 밖에 있는 이 말씀을 사서 입어야 돼. 그게 뭐냐? 성도는 반드시 자기 영혼의 옷을 사주는데 바로 교회 와서 십일조 내고 헌금하고 감사하고 그냥 사서 입으라. 사서 입는 거야. 하늘나라는 공짜가 없어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사서 입으라. 지금 하나님도 내 하나님의 저 어린 영혼에게도 밖에 있는 희로서 사서 입으라. 사는데 반드시 이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많은 영적인 법칙들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그 사서 입는 법칙이 뭐냐? 이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이해하는 데는 다섯 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 1번은 어근으로. 어근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어근도 어근으로. 두 번째는 동의어로. 세 번째는 합성어로. 자, 네 번째는 문법으로. 다섯 번째는 날로. 이렇게, 자, 이 7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육과 원칙의 법칙들을 그대로 이 어린 영혼들은 이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자, 그렇게 이해를 해나가시고. 자, 문제는 다음 문장입니다. 자,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겠나. 그럼, 자, 밖에 있는 말씀을 흰 옷을 사 입지 못하면 그 벌거벗은 수치가 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배우고 익히는 게 바로 사서 입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내 이 벌거벗은 영혼의 수치를 면할 길이 없어. 수치를. 얼마나 창피스러운 영혼이요. 자, 그대로 내가 어린아이로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가도 아버지 앞에 보좌 앞에 가도 내가 수치스러운 영혼이 되어져. 이 세상에서 성장을 시키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면 성장한 곳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 육신이란 자의식이 어둠의 영이 가려있기 때문에 보이질 않아. 그러나 은사가 열리고 영이 열리는 사람 보면 다 속에 다 보여. 그 속에 어린아이가 아직도 탄생도 못한 사람이 많아. 이 종교라는 교리어 다 코팅을 해가지고 말씀이 깨어지지 못하고 부수지 못하고 딱 감싸고 있어. 아주 통독은 아주 잘하고 있어. 통독은. 몇 장 하면서 통독을 하는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말씀 반드시 풀어내야 돼. 자, 그래서, 자,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자, 안약을 사서, 이 안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도 없고 헬라어도 없어. 근데 번역은 안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걸 내가 정리해봐. 아, 안약은 영이다. 영.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바로 안약이야.
창세기 3장이 바로 눈의 안약이라니까. 이 안약을 발라야만이 내 속에 이 아담 하와가 눈이 열려, 영이 열려, 생명이 살아나버려. 어? 자, 옛날에 풀 때도 반 일곱 개 풀고 반드시 요 라우디가 풀고 나면 계속 이 창세기 3장을 다 연결시켜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이 바로 안약이다, 안약. 그 조건에서 반드시 사서 발라라. 그래서 사서 발라, 눈을 눈에 자 발라, 포기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반드시 창세기 2장 3장을 사서 눈에 발라야, 영혼의 눈에 발라야 내 영혼이 수치를 면하고 자 라우디아에 도착해서 우리의 근본을 찾고 보니 벌거벗은 영혼이라. 야, 계시록 2장 3장까지 와도 벌거벗은 영혼이라. 이거 어떡할 거야 이게. 야. 성경 60권을 건너왔어도 아직도 내가 벌거벗은 영혼이라. 그만큼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아주 깊고 자 오묘하고 무거운 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다 다 나 이거 내가 이를 쉬게 하리라. 조건이 있어. 또 이 멍에를 메고 이 무거운 율법이란 666 율법이란 멍에를 메고 나에게 오면은 너희 짐이 가벼워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생명책이 완성되어지면 우리는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요 창세 3장, 계시록 3장 18절도 조금 이제 눈을 지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벌거벗었단 이 단어가 요 창세기 2장 25절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되어서 우리 영혼을 눈을 열어야 돼. 자 이제 결론 보면은 하다마 이사 이시 아담 슈브 자 이렇게 자 벌거벗어야 저야만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그 결론은 그리고 아담은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자 길어내어서 그녀의 벌거벗은 그의 탈바꿈하는 사역이 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의 사역은 자신의 부끄러지지 않았다. 자 창세기 3장 19절 아담아 너는 하아담 흙에서 지원을 받고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 영혼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데 자 구약시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대로 요 히브리어 성경 속에 다 들어왔어요. 이 히브리어 성경 속에 요 구약 성경의 믿음이 전 다 들어왔고 신약 속에 사도까지 다 들어왔어. 근데 우리 교회는 들어갈 자리가 없어. 이미 밖에 있는 이 생명책은 완성이 되어졌어. 근데 계시록 입장 가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과 유황 속으로 들어가니라. 자, 그 말씀 우리 안에 정식, 우리 안에서 성령의 불을 만나면은 우리 교회들이 이러면 여기 못 들어가지만 각자 속에 이제 기록이 되어진다. 이걸 이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밖에 있는 생명책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되어져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그런 아주 탈바꿈의 그 시간들이 이제 주어진 것을 감사드리며 제 2장을 이렇게 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